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러바라는 놈은 선수 3명을 불러서 그 왕동장이 돈을 뜯어먹을 판을 짰었는데, 그러면 이때 조웨나 일당들은 이 음력서를 과연 어떻게 보냈을까요? 네, 이 웨난이 큰형님 대접을 받을 만한 게, 요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또한 매우 중요한 일들을 아주 잘 처리하니까 말입니다. 중국의 음력서는 다들 밖으로 안 나가고 이 가족들끼리 집에서 쉬는데요. 하지만 왜 나는 리핑과 애들을 처갓집으로 보내고 이 아지트에서 여러 의형제들과 설을 쉬었다고 합니다. 왜냐고요? 야바사, 화탕리창, 노랑대가리 등등 의형제들은 이 다들 부모도 없고 가족도 없는 처지였으니 말입니다. 왜 나니 부모도 있고 가족도 있다고 해서 이 집에서 설을 뜨끈뜨끈하게 쉬면서 이 외톨이를 보고 너희들끼리 설을 쉬라 라고 하게 되면 그게 의리가 아니겠죠. 하여 이 오갈 데 없는 부하들을 다 데리고 푸짐한 설을 쳤다고 하는데, 그렇게 한참 동안 북적북적하게 술잔이 오가는데 이 그들이 아지트 앞에 끼익 하고 벤츠 한 대가 멈춰 서는데, 차에서 내리는 거는 한 50대 초반으로 돼 보이는 나그네였었는데 이 검은색 가죽 자켓에 흰색 모자까지 요 딱 봐도 건달 두목으로 돼 보이는 놈이었다고 합니다. 이놈은 두 명이 보디가드를 데리고 안으로 척 들어가서는 인사를 하는데, 어이 난거 신년 콰일러 하하하하하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. 응? 다들 그쪽으로 바라보니 이건 바로 다름이 아니라 뚜하이밍인 게 아니겠습니까? 원래는 이곳 난강 구역이 강바스였었다가 이 외나한테 밀리워서 이제 거의 반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는데, 아이고 뚜하이밍 형님 어서 들어오세요. 이 새해부터 뵙게 되다니 참으로 반갑습니다. 외나니 형님이라고 불러주는 놈이 사실 몇 명이 안 되는데 그 중에 뚜하이밍이 있는데, 그렇게 기분 좋게 이 퐁 한 번씩 하고 자리에 척 앉았는데 말입니다. 요 곁에서 당리창 이놈이 두 눈가리가 바짝바짝 빛이 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사화야! 당리창이 눈치를 줬지만 사화 이놈은 왜요 형님의 왜요? 하고 그냥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였다는데, 사화 이놈아 뭐하니? 뚜하이밍 형님이 오셨는데 이 새해 인사를 안 올리고 거 가서 퍼뜩 젖이나 올려라. 예. 그제야 사화 이놈이 이 흐르는 콧물을 팔소매로 쫙 닦고는 그 뚜하이밍이 앞에 털썩 절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뚜하이밍 형님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그리고 여기 제발똥 빨리. 네, 사화 이놈은 너무 바보는 아니었다고 합니다. 그러다 곁에서 웬나니 야야 뭐하냐 당리창아, 당리창이 시킨 거니까 뭐라고 하는데, 그러자 웬나나 니는 삐치지 말라. 사화가 이미 절까지 다 했는데 뚜하이밍 형님이 가만히 있겠니? 아야야야야 이럴래기도 다 있니? 그러자 뚜하이밍은 억울해났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래도 뚜하이밍이 이놈들한테서 형님 소리를 듣는데 가만히 있었어야 되겠습니까? 어쩔 수가 없어서 가방에서 만 위엔짜리 묶음을 척 꺼내서 그 사화의 손이 척 쥐어졌다고 합니다. 그러자 사화는 세세 형님에 하고 그냥 넙죽 받아서는 고스란히 그 당리 창한테 바쳤다고 하는데, 그러자 말입니다. 그러한 장면을 목격하는 또 하나의 눈동자가 이 빛이 반짝하는데, 왜서 한 쌍이 눈동자가 아니고 하나라고 하냐고요? 네, 왜냐면 그거 바로 야바이 외눈깔이었으니 말입니다. 야바이 놈이 또 그 뚜하이밍이 앞에서 쿠덕 무릎을 꿇고서는 이 절을 척 올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마 그러자 잠깐만 난처해난 뚜하이밍이 이 분위기를 슬슬 살피는데, 어라? 이 야바이 뒤에 또 장치, 정다웨이, 리딩핑 등등이 다들 줄을 쫙 서서 기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런?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세뱃돈을 주려면 이거 얼마죠? 아마 그 뜻인즉 이 빨리 세뱃돈을 내놓으라는 건데, 그러자 뚜하이밍은 알았다 알겠는데 야바야 이 너는 그냥 5,000위에만 줘도 될 것 같은데, 그러자 아바바 왜냐고 묻는데, 니놈이 새해 인사는 뭐 알아듣지도 못할 아바아바 하는 소리인데 이 절반만 줘도 되지 않냐? 그러자 말입니다. 아바바 야바가 이견이 아주 많은데, 그지야 뚜하이밍 알았다 이놈아 알았다 여기 만 위엔이다 만 위엔. 하 녀석들도 참 장난을 못 받아주네. 이어 야바가 했어 물러서자 그 뒤에서 또 짱치가 척 다가와서는 무릎을 꿇으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야야 잠깐만 스톱!
너희들 이 다들 내 돈가방 봐라. 어? 일전도 없지. 그러니 이제 뭐 절을 해도 세배 돈은 없으니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. 그러자 장치가 이 눈치를 슬슬 보더니 허리 굽혀서 인사만 하고는 물러났다고 하는데, 그제야 두 할미는 하고 한숨을 내쉬면서 외난과 얘기를 하는데, 아니 이거 뭐 선인사를 한번 잘못 왔다가 파산당할 뻔했으니 말입니다. 그렇게 야바와 싸화한테서 이 2만 위엔이 현금 묶음을 받아들 당리창이 했어 해 하는데, 내일에 에이 우리 이 돈으로 한 화끈하게 놀아보자. 싸화와 야바는 맨날 그 당리창이 뒤만 쫄쫄쫄쫄 따라다니며 따른다고 합니다. 여두 할미니 입을 여는데, 왜나나 사실은 말이다, 내 서린사도 서린사이지만 이 한 가지 알려줄 일이 있어서 찾아온 게다. 그러자 아 그래요? 그럼 한잔하면서 해야죠. 야들아 그 돼지 뒷다리 고기를 꺼내오라. 그리고 맥주도 뭐 한 스무 상자를 보내오라고 하고. 뭔 뒷다리? 또 그놈이 돼지 족발이? 아니야. 왜 나나? 내 금방 밥을 배부르게 먹고 왔다. 사실은 말이다, 너 혹시 왕룡장이 뒤를 봐주고 있지 않니? 두하이밍은 이 손을 절레절레 저으면서 빨리 요점만 얘기하고 떠나려고 하는데, 그 야바와 싸화가 맨날 침을 택택 튕기며 뜯던 돼지 족발들이 어떻게 목구멍으로 넘어가 하겠습니까? 왕룡장? 두하밍이 입에서 왕룡장 얘기가 나오자 이 외나는 궁금해 나타났는데, 네 맞습니다, 저랑 왕룡장 형님은 매우 친합니다. 근데 왜요 형님? 에? 이거 두하밍이 계속해서 입을 여는데, 다름이 아니라 그 왕룡장이 요즘 도마판에 다니는데 이 400만 위엔이나 되었단다. 그러자 외나니 우는데, 형님 왕룡장 형님이 돈이 많습니다. 그분이 유일한 애호가 바로 이 도박판에서 돈을 떼워주는 거죠. 작년에는 글쎄 6억 위엔이나 떼워도 이 눈 한번 깜빡 안 했다는데요. 하지만 두하밍이 이 머리를 절레절레 졌는데, 그게 말이다 왜나나, 만약 정상적인 도마판에서 떼어온 거라면 뭐 말을 안 하겠지만 그놈들이 선수들을 불러서 이 판을 짠 거라고. 이 다시 말해서 왕룡장이 놈들한테 당한 거지. 뭐요? 누가요? 아니 누가 감히 내 쪼외나니 형님한테 판을 짠답니까? 에? 외나니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데, 그러면 말이죠, 이렇게 은밀한 비밀이 어떻게 돼요 그 두하이밍이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걸까요? 저번 회에서 이 사실을 알았던 왕주인이 얘기한 걸까요? 아니면 그 선수놈들이 소문을 낸 걸까요? 네 사실 이는 그 판을 짠 러빠가 그 자신이 입으로 모두 다 나불나불 된 거라고 합니다. 러빠라는 별명은 이놈이 주둥아리가 너무나도 가벼워서 붙여진 별명인데, 처음으로 400만 위엔이란 큰 돈을 벌어보자 이 러빠는 또 자신이 친구들을 모두 다 불러서 이 한턱 거하게 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술이 얼큰하게 들어가자 또 그 근질근질거리는 입을 참지 못한 거라고 하는데, 여러분 여자들만 질투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. 이 남자들이 질투가 나게 되면은 더 무섭다고 하는데, 다들 그 해에 돈을 못 벌어서 기분이 꿀꿀해 있었는데 러빠 이놈이 글쎄 이 돈 3만 위에는 쾅 맺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야들아 이 형이 올해 큰 돈을 벌었다. 그러니 니들이 이거 갖고 용돈이라 해라. 그러면 보통 친구들이라면 아 그래? 고맙다 친구야 라고 넙적 받으면 될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그 중에 몇몇 놈은 이 생각이 달랐다는데, 아니 니까지 게 뭔데 내한테 용돈을 주는 게야? 비록 속으로는 이렇게 의견이 많았지만 그 주는 용돈을 호주머니에 넣고 나왔다고 하는데, 하여 이 친구 놈들이 소문을 낸 게 바로 그 두하밍이 귀에까지 들어간 거라고 합니다. 그렇게 두하밍은 이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려고 찾아갔었는데, 네 근데 이게 뭐죠? 또 그만 세배 돈으로 2만 위엔까지 떼우고는 어깨가 축 처져서 돌아갔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러한 소식을 전해들은 쪼웬나니 이 아우로서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습니까? 다짜고짜 왕룡장한테 전화를 넣는데, 네 형님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그러자 오 아우야 내 쪼웬난 아우, 어떻게 그 설쇠비가 안 부족하야? 이 형이 한 1000만 위엔쯤 더 보내줘? 네 이 왕룡장이 설이라고 전에 이미 외나한테 1000만 위엔을 보내줬다고 하는데, 그런데도 또 지금 1000만 위엔 더 보내주겠다고 이러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니요 형님 충분합니다. 제가 그냥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그런데요. 형님 요즘 혹시 한 자그마한 하우스에서 노름을 하셨나요? 오늘 제가 아는 지인이 찾아와서 형님이 노름판에서 이 400만 위엔을 떼웠다길래. 그러자 어? 400만 위엔? 그건 그냥 이틀 동안 잃은 게 400만 위엔이고 요즘 또 가서 놀아줘서 한 1000만 위엔쯤 떼워줬을걸? 예? 뭐라고요?
천마위엔이요? 아니 이거 뭐 천마위엔은 이런 걸 천위엔 이런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고 있는데 형님 제가 들은 확실한 정보에 의하면 이 그거 정상적인 도박판이 아니었어요. 그건 그놈들이 이 형님한테 판 함정이랍니다. 그 도박판에서 형님과 놀던 새놈은 러바가 찾은 선수들이라고요. 뭐 뭐요? 선수들? 그러자 왕롱짱이 이 제대로 발끈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, 그 얼어 죽을 러바라는 놈이 나를 맨즈로 알려주는데? 아니 선수들까지 쓰면서 했다는 게 겨우 천마위엔밖에 못했다니? 내 왕롱짱 정도면 몇억 정도는 해야지. 이거 이거 어디 가서 소문이라도 나게 되면 내 쪽팔려서 어찐다니. 예? 뭐라고요? 그 왕동장이 뜻밖의 얘기를 들은 왜 나는 어디둥절 해놨다는데 이게 어디 지금 떼운 금액이 많다 적다 할 그러한 문제냐고요. 이어 왕동장은 이래라 왜 나나 너 만약 요즘 할 일이 없으면 가서 그 천마위인을 찾아서 소고기나 사 먹어라. 그리고 이 그놈들을 톡톡이 혼 좀 내주고 말이다. 나 이 왕롱짱한테 천마위엔밖에 못해? 네, 이 왕롱짱한테는 천마위엔밖에 못한 게가 이 더 큰 문제라고 하는데 아우야, 이 형아가 한 보름쯤은 밖으로 못 나가거든? 왜냐면 여기 너희 11명이 형수님들이 이 지금 줄을 쫙 서서 내가 오게 기다리고 있으니 말이다. 내가 이것들을 한 바퀴 쭉 다 돌아주고 너한테 또 찾아가서 이 목구멍에다 기름칠 해줄게. 응? 그럼 끊는다. 이 왕롱짱은 정식으로 된 천만 해도 11명이나 되었으며 이 다들 애들을 낳아서 11가정이나 되었다고 합니다. 하여 이러한 명절에 왕롱짱은 더더욱 바쁘겠지요. 그렇게 전화를 끊은 외나니 이 멍해서 앉아있자 이 주위에 요괴 같은 놈들이 모여들면서 묻는데 요 우리네 대재벌 형님이 뭐라고 하냐고요. 왕롱짱이 그 천마위엔도 뺏어와서 우리 보고 나눠서 써라는데? 에? 하오 돈이라고 하자 이것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? 하지만 그날은 너무 늦었고 바로 이튿날에 이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말입니다. 근데 이 당리장 야바사화 이 새놈이 사라진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이 새놈은 어제 그 두하이밍한테서 받은 2만 위엔을 다 탕진해 버리려고 나가 놀았다고 하는데 하여 왜 나는 장치와 정다웨 리딩핑 이렇게 세 명만 데리고 출발을 했었다고 합니다. 여기서 장치는 전에 이야기에서 이 도망을 쳤었다 했었죠. 하지만 설부근이 되자 이놈은 혼자서 적적하게 보내긴 싫었고 하여 조직으로 다시 들어왔다고 합니다. 이미 이 시절의 외나는 이 싸움에서 뭐 무리를 지어 다닐 필요가 없었다는데 그 난강이 쪼외나 이름만 대도 이 다들 먹혔으니 말입니다. 하여 요 달랑 4명에서 그 도박장으로 찾아갔었는데 네 이 안이 또 부쩍부쩍 해놨다는데 이 수십 명이 도박꾼들이 두 눈이 시뻘개서 돈 좀 따보겠다고 그 자신이 전 재산을 걸고 있었다고 합니다. 이어 여기 러바가 어나야? 에? 가서 전해라 난강이 쪼외나니 왔다고 말이다. 그러자 북적북적하던 도박장 안은 순간 조용해졌었고 다들 그 외나는 힐끔힐끔 곁눈질해 봤다고 하는데 저게 바로 그 하얼빈 각 지역의 강바트들로 하여금 벌벌벌벌 떨게 만든다는 그 쪼외나니야 라고요. 아이고 오늘 무슨 바람이 불어서 우리 하얼빈 강바트 어르신을 다 오시게 했나요? 어서 오세요. 여기 이쪽 안에 VIP 룸으로 모시겠습니다. 러바는 이 다짜고짜 그 외나니 노름질을 하러 온 것처럼 안으로 모셨다고 합니다.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찾아왔다 하면 이 다른 손님들이 다 도망갈 테니 말이었죠. 하지만 그 VIP 룸이라는 데를 들어가는데 에? 그게 어디 VIP 룸인가고요. 그 안에는 거의 30명이나 되는 위통을 벗어버린 나그네들이 이 술을 퍼마시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러바 또한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조직이 없이 할 수 있겠냐고요. 하지만 왜 나는 이 얼굴색 하나 변함이 없이 자리를 찾아 척 아는데 뭐야 근데 고작 4명이야? 어디 들어나 보자. 어째 왔니? 네, 그럼 이 러바라는 놈은 왜나 앞에서 이리도 당당했을까요? 왜냐면 그 시절이 대부분이 건달들은 말입니다. 보통 다들 그 상대방이 옷차림새로 그의 단계를 예측한다고 하는데 한계 구역이 강바지라 하게 되면 적어도 그 왕주인처럼 이 아래 위로 최고급 양복으로 쫙쫙 빼입고 다녀야 되는 게 아니겠냐고요. 하지만 이 외나 일당들은 장치도 좋고 리딩핑 정다웨 다들 그냥 뭐 대충 차려입고 다녔으니 말입니다. 하여 러바가 속으로는 다들 뭐 쪼외나 하던 게 이거 뭐 별 볼일 없네. 또한 이 고작 4명만 왔는데 뭔 문제가 되겠냐고요. 이어 외난도 그 러바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에이 니 왕롱짱 알지? 라고 묻는데 왕롱짱?
그제야 이 러바는 그 왕주인이 얘기가 떠올랐다고 합니다. 왕동장이 뒤에 이 저외난이 있다고 하던 게 그게 사실이었네 하고요. 네, 긴 말하지 않겠다. 우리 왕동장 형님이 여기서 잃은 돈 천만 위에 내놔라. 그러면 내 너희 그 죄는 더 이상 안 물을게. 뭐라고? 러바는 오리발을 내밀어 보는데, 아니 그 천만 위에는 뭐 내가 먹었냐? 다 그냥 그 세 명이 손님이 먹은 거고 내는 그냥 가운데서 이 수수료로 20만 위엔밖에 못 챙겼거든? 근데 내하고 뭐 천만 위엔 타령이야? 네, 하지만 이 쪼웨나한테 오리발이 먹히겠습니까? 내 다 알고 찾아온 거니까 발뺌하느라 하지 말고 천만 위엔 내놔라. 아니면 250만 위엔에 너희 몸통에 사지 한쪽씩 내 받아가야 쓰겄다. 그러자 말입니다. 너가 그리스야? 에? 너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난리야 난리. 에? 러바 뒤에 건달 무리들 중에서 이놈이 척 나서면서 이 한마디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그러면 이놈은 과연 쪼웨난이 누군지 모르고 이러는 걸까요? 지금 이게 나서서 과연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알림 설정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재지.